들뜬 마음으로 떠난 휴가지에서 우리 기분을 망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매치기와 바가지. 두 번째, 같이 간 여행 메이트와의 트러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물갈인데요. 왜 꼭 여행만 가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행은 체력이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휴가철 특집 제1탄 여행 준비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질병관리본부 박기준 검역지원 과장과 해외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 과장 박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멀리서 오실까봐 저희가 걱정했는데 네. 마침 또 서울역에서 회의 있으셨다고. 네. 회의 마치고 바로 딱 맞춰서 왔습니다. 네, 네. 와주셔서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저희가 준비한 휴가철 특집 1탄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티켓도 사야 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해야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행 준비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떠오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건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은 어딜 가더라도 뭐 맛난 음식이나 좋은 아무리 좋은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건강해야 또 열심히 돌아다니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디를 가든 여행만 떠나면 물갈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해외 여기저기 가면 어디는 뭐가 무슨 병이 유행이라더라, 어디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좀 떠나기 전에 약간 걱정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오늘 그런 분들이라면 귀 쫑긋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해외 감염병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들으시면서 샵 0945번으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앞서서 물갈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다 감염병 증상에 해당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그 입국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아, 그 중에서 기침, 설사 이런 감염병 증상을 보인 분들이 한 26만 명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네, 이런 증상 그렇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입국 시에 이런 증상이니까 이미 여행하시면서도 좀 고생하셨던 분들도 네. 많았다는 얘기 같은데 왜 또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면은 사실 나가는 부분들, 우리 내국인들이 외국 나가는 부분이 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천만 명이 된다면은 네. 요즘 저희들이 들어오는 외국인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기 숫자도 많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이 조금 또 오지타범이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요즘에 특히나 많이 그렇습니다.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게 개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들어와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한테 맞습니다. 전염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해외 감염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어디죠? 아무래도 이제 인근이니까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쪽은 다양한 감염병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기, 매개 감염병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모기는 실제 이제 그 말라리아. 그다음에 치카, 아무래도 작년 재작년인가에 한 번 또 국내에서 많이 했던 치카 바이러스, 네. 황열 이런 부분들이 모기로 매개하는 감염병입니다. 물론 또 동남아시아는 설사 질환, 수인성 질환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기로 물리는 거 하면 사실 예전에는 일본 내염 모기 뭐 이 정도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뎅기열, 말라리아, 치카, 뭐 황열 이제 많은 이제 감염병들이 있는 건데 이 모기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모기는 어떨 때 보면 본인이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긴 소매 또 일상에서는 흰 옷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입고 와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긴 바지, 모자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황열이나 말라리아는 백신과 예방약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나라에서는 황열 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하는 국가를 보시고 어떤 예방 또는 저 접종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맞고 나서 효과를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예방접종들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경우는 좀 닥쳐서 알게 되면은 주사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황열인데요. 황열 같은 경우는 최소 2주 전에 맞아야만 그 현지에 도착했을 때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각자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은 2주 내지는 3주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엔 또 모기 밴드나 뿌리는 모기 기피제 이런 걸로 예방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완전히 안 물리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물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모기로 인한 감염병들이었어요. 근데 또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시장이나 길거리 음식 또 먹고 싶거든요. 한 번쯤은 현지인처럼 이런 음식들 때문에 걸리는 병들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수인성 질환입니다. 이제 약간의 환경이 안 좋은 이런 날에 갔을 때는 콜레라가 많이 유행을 합니다. 콜레라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은 여행을 떠나서 하루 종일 우리 그 진행자께서는 좋은 구경하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변기만 앉아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설사, 구토, 그다음에 탈수 이런 증상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외출 전후에는 항상 손 씻기. 손 씻기만 하면 저희들 감염병은 50%나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 씻기를 생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음식 특히 이제 포장이 되지 않은 음식이나 적성 요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은 특히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데 물은 상품화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식당에서 주는 물 마셨다가 고생하시는 네.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았던 게 있잖아요. 메르스. 메르스. 네. 네. 이게 낙타 요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메르스 하면은 저희들이 좀 굉장히 조금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보건복지부가 예,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정책이 많이 어떻게 보면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저희들은 더 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메르스는 보면은 감염원이 낙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낙타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낙타 뭐 국이나 그 다음에 낙타 우유 그 다음 또 특히 낙타 접촉 이런 부분을 갖다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라는 건 익혀서 완전히 드셔주시고 네. 생은 손 씻기도 필수적으로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예방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막 주고 계세요. 3957 청취자님은 7월 26일 그러니까 한 달 후네요. 그렇죠? 다낭 가는데 말라리아 예방주사 맞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고 3878 청취자님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는데요. 병원에 물어보니까 예방접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다낭 같은 경우는 베트남 부분인데요. 베트남에도 이제 다양한 모기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말레이를 맞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뭐 그쪽 나라에서는 접종을 갖다가 뭐 안 하면은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남아시아 쪽 가실 때는 필요하다면은 필수의약품이라든가 준비해 가시고요. 네. 우리 국내에 있는 예방접종은 맞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즐거운 이용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 안전하게 맞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5676 청취자님 제가 남미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찾아보니까 황열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나오던데 필수인가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해서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맞아야 한다면 어디 가서 맞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전한 여행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좋은 질문이신데 이거 꼭 맞고 가셔야 됩니다. 모기가 건강하다 그래서 네.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황열 예방접종은 옛날에는 이제 접근성 좀 떨어진 국립검역소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큰 대형병원 한 38개 대형병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딱 어디에 가까운 우리 말씀하신 그분이 가까운 데 있는 인접 예방접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어디에서 접종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거주하시는 네. 인근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5676 정치사님 이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자주 나와요. 이게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은 저희 우리 그 보건복지부 관할은 아니고요. 농림식품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보면은 돼지열병은 이제 사람한테 감염된 적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언론에서는, 아, 그,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사람한테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농림식품검역본부에서 검역이나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아까 그 황열 예방접종 같은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종 기관들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휴가지,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 어떤 질병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질병관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해외 감염병이라는 우리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는 조금 국민들이 불편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을 간다 이러면은 또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7월 1일자로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감염병 나오라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검색 기능을 만들어서 네. 제가 베트남 하면은 베트남을 딱 검색하게 되고요. 여기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어떤 게 있다. 예방접종은 아까 청취자분처럼 뭘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뭐가 있다. 언제쯤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끔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해외 감염병 나오라는 걸 갖다가 꼭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우리가 콜센터를 상시인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339거든요. 네. 1339 찾아와서 상담하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해 주실 겁니다. 아, 네. 7월 1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해외 감염병 나우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감염병 발생 상황과 또 예방 접종이 네. 필요한 것들 아실 수 있고 또 1339 콜센터 번호가 1339라고 합니다. 24시간 전화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로 또 각자 지금 다들 다르실 거예요. 해외 네. 여행 하시는 지역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감염병을 일단은 저희가 알고 예방접종하고 갔어요. 이제 갔다 와가지고 혹시나 내가 의심된다.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좋은 기회인데 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홍보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역은 가실 때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문자가 나갑니다. 아마 받아보신 청취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떤 어떤 감염병이 유행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했던 사우디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낙타 수시 마세요. 이런 부분 문자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가고 그 이제 잠복기라는 질병보다 좀 다릅니다만은 메르스는 14일이거든요. 14일 동안 저희들이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들어오실 때 검역에서 건강 상태 신문서를 받습니다. 네. 받고 또 첫날 문자가 나갑니다. 그 다녀오신 분한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해서 여행지를 다녀오셨는데 증상은 없으신지요 하고 그래서 네 번을 나갑니다. 네. 마지막 15일 차에는 그동안 잠복 기간이 경과하셨는데 증상이 없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요. 문자마다 거기에다가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기관 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아까 말씀하신 15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의료기관 가시는 부분 부분인데 가시기 전에 1339 콜센터나 인근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하시면 제2차 감염도 막을 수가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혹시라도 지금 내 상태가 감염병에 걸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이제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과장님. 네. 뭐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국민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검열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뭐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입국 과정에서 불편이 있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발적인 신고입니다.
저희들이 오염국과 비오염국과 정해서 이렇게 검역을 하지만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정상을 오염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정상이 있을 경우는 특히 인후통, 그다음에 머슬사라든가 기침, 발열 이랬을 때는 검역관에게 꼭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보건교육도 시켜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휴가철 특집 제1탄 여행 준비의 모든 것 질병관리본부 박기준 검역지원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